바로 이 옐로 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옐로 카드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여기는 상암동 DMC 정류장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저는 지금 상지초등학교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옐로카드를 전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전조등을 켰을 때는 50m 앞에 있는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지만 전조등을 끄고 달리니까 10m 앞까지 가다가도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운전자도 네, 볼륨 조금만 켜주실래요? 라디오 궁금해서. 전조등이 꺼진 차량이 뒤에서 밤에도 차량 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한 해 3만 건 가까이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저 앞차 같은 경우에 미등 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날씨도 흐린 날? 그렇죠. 흐린 날은 흐린 날은 신경이 좋죠. 네네. 다른 날은 신경이 좋죠. 네네.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차 막혀 하고 이제 죽어. 그러게요. 가양역까지 9호선을 타고 와. 네네네. 거기 상지초등학교 옐로카드 프로젝트 같이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웅입니다. 아, 제가 아마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서 누군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바로 이 옐로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옐로카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실 텐데 축구 경기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심판이 옐로카드를 그 규칙을 어긴 선수들에게 주는 걸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옐로카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기를 더 재밌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옐로카드인데 오늘은 이 옐로카드에 있는 또 다른 기능 제가 저 발명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6학년들은 키가 저보다 큰 친구들도 있지만 키가 아직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손을 들고 다니서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에 나갔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차들이 규칙을 지켜서 이동하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신호등에서 레드카드 그리고 노란색 신호등에서 옐로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 교통규칙의 아이디어를 운동장 경기에 도입을 했고 저는 그 아이디어를 다시 지금 다음 장에 보실 옐로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다 달아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학교에서 발표 잘하고 눈에 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로에서 눈에 띄는 어린이가 돼서 안전하게 등하굣길 다니고 건강하게 학교를 졸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운전자가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또 운전하는 사람들을 사고를 내지 않게끔 배려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과서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어요? 옐로카드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요. 아 이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와 여기 옐로카드가 왔네. 이거 축구 좋아해요? 네. 와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달아볼까요? 28명. 네. 100명. 가방을 들어봅시다. 자, 다 달아볼까요? 여기다 달아보세요. 달수록 또 왔어요? 어때요? 이러시면 됐고요. 자,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아,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상지 초등학교 어린이들 1200명 아니죠? 내년 것까지 해서 1200개를 국민안전처와 함께 지금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옐로카드를 내일부터는 이 상지 초등학교 900명 어린이들도 책가방에 달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오늘처럼 좀 우중충하고 햇볕이 없는 날 더 위험한 할 텐데, 네, 어린이들 책가방에 이렇게 달아주어서 움직이는 스쿨존을 만드는 이 옐로카드 프로젝트가 어린이들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일을 마치고 계란라면과 참치김밥을 먹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